자가주사, 아달로체 프리필드 펜. 보관 방법. 이 약은 동결을 피하여 2도에서 8도 사이 냉장 보관합니다. 사용 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고 용기 상자 내부에 보관합니다. 이 약은 냉장 조건을 벗어난 경우 1회에 하나요? 25도 이하에서 최대 28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빛을 피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냉장 조건을 벗어난 제품은 다시 냉장 보관해서는 안 되며 28일 이내 사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주사 준비. 주사기와 알코올 솜을 준비합니다. 차가운 상태로 아달로체를 투여하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서 꺼낸 후 상온에 30분간 두어 약액의 온도가 실온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주사 부위 선택. 복부와 허벅지에 주사합니다. 보호자가 주사하는 경우 상완 바깥쪽에 주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사한 부위로부터 3c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사해야 하며 피부가 붉거나 상처가 있거나 딱딱해진 부위에는 주사하지 않습니다. 주사 방법. 먼저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주사 부위와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충분히 소독 후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독한 곳은 주사할 때까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주사 직전에 투명한 주사 바늘 뚜껑을 일직선으로 당겨서 제거합니다. 이때 바늘이 파손될 수 있으니 뚜껑을 돌려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한번 제거한 주사 바늘 뚜껙은 다시 끼우면 안 됩니다. 한 손으로 주사 부위에 깨끗한 피부를 부드럽게 잡아 고정합니다. 다른 한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이때 창으로 보여지는 몇 방울의 기포는 정상입니다. 펜의 끝부분을 피부와 직각이 되도록 펜을 세운 후 펜의 주사 부위를 눌러 주사를 시작합니다. 주입 버튼 없이 주사 부위에 펜을 누르기만 하면 주사약이 자동으로 주입됩니다. 주사가 시작되면 딸깍 하는 첫 번째 소리가 들리고 바늘에 찔리는 따끔함이 느껴집니다. 주사액이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약 10초 동안 펜으로 주사 부위를 누르고 완전히 주입 시 두 번째 딸깍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약액 주입이 끝나면 확인창 전체가 노란색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주사한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바늘을 뽑고 주사 부위를 새 알코올 솜을 사용해 10초간 누릅니다. 알코올 솜을 떼고 주사 부위에서 피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사를 완료합니다. 주사 바늘 뚜껑을 다시 끼우거나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폐기 시에는 주사침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달로체 프리필드 펜 자가주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